항상 어떨 때 뭐 동물 조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들의 공간인데 우리가 그걸 침범하는 건데 우리도 자연인데 아무튼 좀 리스펙트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오늘 새니까 나를 리스펙트 해줘. 이따가 맛있는 것도 좀 주고. 벌레 응. 어? 의뢰서가 들어왔어요.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형이 이제 회차도 많으니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한번 테스트. 아 지식 겁나 많지. 그 대신 못 맞추면 벌칙. 그래 알았어. 일정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생태계의 보고는? 늪. 습지? 네. 아 그러면 오늘 습지 관련된 거 뭐 하는구나. 아 왜냐면 여기 오다 보니까 하천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이러더라고. 어? 새 보셨어요? 새 봤지? 지금 닭 소리 들려? 닭도 새지. 닭 새지. 우리 닭 소리 들었으니까 오늘은 치킨 먹지 말자. 자, 두 번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협회에서 지정해 보호하는 습지를 일컫는 말은? 아,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자, 기다려 봐. 라 라파르. 라마르. 라메르. 세 번째. 습지가 하는 역할. 습지? 일단은 너무 갔다 미안하다 더 춥다. 어 야 어 닭을 표현했어. 네 일단 의뢰서를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넷째 형의 녹색옷처럼 푸릇푸릇한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한 구독자입니다. 최근 새해 기념으로 새로운 달력을 장만해 나만의 기념일을 쭉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넷째 형스럽게 환경 기념일 지내는 법을 보고 싶어요. 환경의 날 뭐 이런 거? 이제 다가오는 6월 2일이 습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2월 2일이 습지의 날이야? 아 그런 날도 있구나. 왜 겨울이야? 그래 가시죠. 그래. 야 근데 진짜 춥긴 춥나 보다. 이게 다 얼었네. 그러면 이렇게 추울 때는 습지가 습지의 역할을 잘 못하겠네.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할까나? 저희가 사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아 진짜 또 오늘도 오셨어? 전문가 오케이. 전문가 질문을 최대한 많이 형이 가면서 쌓아가. 아 쌓아놔야 돼? 뭐라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어? 오 야 있어 야 다 있어 야 청둥오리도 일단 청둥오리 진짜 그냥 가족 모임하고 있다. 야 여기 그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있냐? 야 대박이다. 철새란 어떤 건가요? 철새? 계절 새지. 계절에 따라서 이쪽 와서 먹을 거리 좀 먹고 다시 이동해야지. 근데 겨울인데 추운데 먹을 수 있어? 아, 그게 문제다. 근데 너무 안 어울린다. 이렇게 공사장과 자연, 인간이 너무 이렇게 생태계를 침범하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모르지. 아. 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습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공간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럴싸하지. 약간 낙동강 옆에 체험관을 만들듯이. 뭐지? 혹시 이분이신가? 네? 뭐 하시는 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서 뵙는 분? 아니 빨간색은 뭔고. 저희 동네 형들 그리고 누나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요? 좀 쑥스럽지만 이미 저 방송을 오래 했어요. 네. 동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한 거의 20년째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오신 데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 힘이 됐단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전문가 맞으세요? 그러면 배우 같으세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오래 해서 네. 저는 뭐 카메라에 대한 것도 거부감이 없고 네. 다 여기 우리 이웃도 보면 네. 카메라에만 담았다 하면 다 배우예요. 네. 네. 다 다르게 생겼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넷째 형도 저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 유튜브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습지도 여기 찾아온 것도 네. 다 달라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다 습지가 다 틀려요? 네.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도 다 다르고 그 친구들 하늘도 다 다르고
걔들 위한테 바라는 것도 다 다르니까 네. 아주 의미 있는 곳 오신 겁니다. 아, 저는 여기 갈대하고 새, 네. 물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여기가 뭐 다른 게 맞나요? 우리 넷째 형님이 아직 환경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가 덜 쌓여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배우셔야 네. 돼. 환경 쪽만 쳐다본 게 41년 됐어요. 와. 41년.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10년을 하루에 배울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와. 10년은 그냥 한 번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하고 네 번은 만나야 돼. 아, 그럼 40년. 네. 그러면은 저희 네 번 뵈면 제가 동기 되는 건가요? 그때 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러고 있겠지. 선생님, 근데 여기 습지가 여기 원래 있는 건데 여기다 이런 공항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No. 아니에요? 여기는 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도 가장 먼저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 여기 인공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네. 그냥 야지였거든요. 아. 거기를 엄청난 장비를 들여서 다 파낸 다음에 문을 가둔 건데. 아, 그래요? 목적이 네. 습지 상류로 올라가면 네. 도금 공장이 많아. 도금하려면 뭐가 나와? 중금속. 네네네. 그거를 바다로 바로 보내면 네. 우리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오폐류 네.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 못 먹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려고 여기에서 정화한 다음에 그 물을 바깥으로 빼려고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진짜 인공 자연 생태계를 만든 거네요. 인공 자연 생태계 모순이니까 네. 인공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유지하게 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양쪽 차이가 뭐예요? 돌아보세요. 이렇게 양쪽 차이. 여기는 있던 갈대를 잘라낸 데고 네. 여기 그냥 뒀어요. 네. 왜 이발했고 안 했을까? 뷰? 여기 이제 새해 네. 먹이 주는데. 아. 근데 밥도 주고 네, 모니터링도 하고 잘 보이니까. 아,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이게 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습지가 자연적인 게 있고 인공이 있는데 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아, 둘 다 습지는 똑같... 네. 어떤 유형의 습지든 네. 있어야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제 습지를 뭐라고 흔히 표현하냐면 네. 1년 내에 젖어있는 땅을 습지라고 하잖아요. 아, 네. 우리 넷째 형 몸에서 1년 내 축축한데 어디? 축축한데요? 네. 눈. 눈. 코. 코. 입. 응. 그 다음에 발바닥. 아, 발바닥. 네. 거기 친구랑 악수할 때 일일이 만져봐요? 못 만지게 하죠. 왜 못 만지게 할까? 축축하니까? 찝찝하니까? 눈을 찝찝해서 못 만져요? 눈을 누가 만져? 아... 입에다 누가 손 넣어? 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 한 네 번 만나면 우리 콧구멍 후비면서 인사할까? 동기가 되니까. 엄마나 아빠도 자식인 넷째 형한테 네. 야, 너 설날인데 반갑다. 못하잖아, 그지? 못하죠. 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장치예요. 아... 자, 아... 이상 중요한 게 있어. 그러네요. 습지를 급소네요. 네. 그 급소인데다가 습지를 네. 저렇게 물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습지는 늘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네. 넷째 형의 눈이고 눈, 코고 입이라면 누가 거기다가 함부로 해. 아, 그러네요. 못하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일 민감한 제일 민감한데 민감한 건가요? 아, 선생님,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다 얼었는데 네. 이게 습지가 겨울에도 작용을 하나요? 지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습지가 잠잘 중이에요. 아, 습지도 쉬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최소한만 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 축적한 다음에 몸에 그냥 꽉. 그렇죠. 여기도 생명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들으니까 람사르 협약이라고 들었는데 네. 왜 람사르고 왜 람사르 협약을 시작한 거죠? 그 왜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네. 오래전부터 지구 환경을 걱정하고 연구하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뭘 느꼈냐면 새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더라. 네. 근데 그것도 특히 습지를 찾아온 새들이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 친구들을 연구하는 게 훨씬 유효하더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논의를 이란의 람사르 지역에서 시작을 해. 람사르가 지역이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모인 게 네. 2월 2일이에요. 1971년 2월 2일. 아,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네. 물의 날, 뭐 세계 무슨 날 이런 게 생겨요. 습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협약이긴 한데 습지 협약이 아니고 습지를 찾아오는 물새 보호에 관한 협약이에요. 새. 아, 그걸 또 알아야 되군요. 그걸 명확하게 네. 알아야 돼. 뼈대가 뭔가. 오. 우리는 무슨 협약 할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동기 협약? 내가 나에게 좀 많은데. 아 좋아 좋아. 무슨 협약을 하실까요? 네. 가족. 어 가족. 예. 네. 제가 나는 그런 그냥 영광을 할 수 있어. 막내 아오. 아 좋아. 그러면은 제가 형님으로. 그럼 지금부터 반말이지? 아, 예 형님. 가시죠 형님. 아 알았다. 예. 여기 자. 양쪽이 얼음이잖아요. 네. 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녹겠죠. 녹아야지 당연히. 네. 그럼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해. 물에 사는 아. 아주 귀엽고 말 관리하고 싸움도 잘하고 호. 화도 잘 내고 묘기 대행지 나올 만한 친구가 여기 살아요. 수달. 수달. 아. 수달이 여기 살아요. 수달 좋지. 근데 아. 없었어. 없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자연 정화력이 좋아지면서 환경이 개선되면서 네. 이사 온 거예요. 와. 아. 수달이 생겨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와. 근데 여기 거의 10마리, 15마리, 20마리 가까이 살아요. 와, 엄청나게 가족을 많아. 완전히 이러네. 어, 우리 전부 가족이 된 거지. 네. 그런 거 보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네. 습지가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 네. 가족을 늘려. 와. 시장을 크게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네. 습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 저런 데서 사냥하고 먹고 살았어요, 저런 데. 와, 저 장난 잘 만들어놨다. 저기 수달 쪽에 저기야, 데크. 아, 저기. 아 그. 아 그런 이유구나. 저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네. 보면서 낚시하는건가? 여기 수달 발자국이 이거. 야. 저 네. 나이 전부 수달 발자국. 발을 끌고 다녔잖아요. 수달은 다리가 짧아. 네. 우리가 예, 끌리는 게 전부 수달이 많아. 야. 사람들이 보통 때는 관심이 1이었으면 네. 수달 때문에 관심이 30, 50이 된 거예요. 뭐가 됐어? 방문객이 증가해. 아, 그러면 괜찮을까요? 수달이 또 사는데. 문제가 그거지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 걸어갈 때 이건 천천히 가니까 소리가 안 나겠지만. 네. 이게 소음이 생기니까요. 이 소리가 물고기와 이 속에 사는 생물들한테 망치로 꽝꽝꽝 때리는 소리. 아, 이게 그러면 생태계에 피해가 가네요? 피해라기 그걸 피해라고 부르지 않고 교란. 네. 교란. 습지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이 배웁니다. 아, 뭐 가족끼리 뭘 배워 듣는 거지. 네. 정말 형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수업료 내야 돼, 수업료. 아, 네. 수업료를 우리만 하면 뭔지 알아요? 뭐죠? 생각 안 나면 뭐라 그래? 생각 안 나면요? 글쎄, 뭐더라? 글쎄? 글쎄요? 글쎄요, 글쎄. 아, 왜? 글을 배우면서 낸 세금, 글쎄. 아, 배우려면 글쎄를 많이 내야 되고, 글쎄를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아, 그러네요. 왜 그럴까? 자,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했잖아요. 예. 배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배울 욕심만 가졌습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글쎄 한번 더 배우러 가야죠 이제. 가보자. 난 빨리 갈 거예요. 네.